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조리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찍으시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초점을 맞추시고요. 두 번째, 노출을 맞추셔야 됩니다. 물론, 머릿속에는 어떻게 찍을까 구도를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노출에서 가장 두 가지 역할을 해주는 게 조리개하고 셔터 스피드입니다. 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합을 함으로써 노출을 맞춰갖고 정확한 사진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조리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조리개 또는 영어로는 아파처라고 명명을 합니다. 자, 이 조리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또는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할까요? 조리개는 앞에다가 F, 소문자 F라고 표시를 합니다. 또는 대문자 F로도 표시를 하죠. 조리개는 어떤 식으로 표시를 한다고요? F, 그 다음에 숫자가 써지겠죠? 1.4, 2, 2.8, 4, 5.6, 8, 11, 16, 22까지. 수치는 이렇게 1.4, 22까지 제가 썼지만은 1.4보다 밝은 렌즈가 존재를 하고요. 22보다 더 어두운 렌즈도 존재를 합니다. 제가 지금 1.4부터 22까지 쓴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준 렌즈, 즉 35mm 풀프레임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mm가 표준 렌즈가 되는데요. 보통의 50mm 표준 렌즈의 밝기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리개는 어디에 위치를 합니까? 조리개가 없는 렌즈가 있습니까? 네, 조리개가 없는 렌즈가 있습니다. 반사 렌즈라고 그래갖고요. 500mm 반사라든가 1000mm 반사는 조리개가 없습니다. 조리개가 없다는 것은 조리개 기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보통 조리개 5.6이나 8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이상한데, 나머지 렌즈들은 다 조리개가 있습니다. 자, 조리개의 표시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이 조리개는 렌즈에 표시가 돼 있거나, 렌즈에 조리개가 표시가 안돼 있는 거는 바디랑 렌즈가 전자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음으로 해서 표시를 카메라 상단부에 보면 그 위에 조그맣게 F 몇점맨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조리개는 노출을 조정해줍니다. 즉, 빛의 양을 조절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숫자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는데, 어떤 수치에서 조리개의 빛이 많이 들어올까요? 그림을 그려보면 1.4는 이만한 구멍, 2는 좀 작고, 2.8은 더, 뭐 이렇게. 이게 조리개의 크기입니다. 1.4가 조리개가 가장 다 열려있는 상태고요. 이 2.8 쭉 갈수록 조리개는 조금씩 구멍이 작아집니다. 이건 어디에 비유해 볼수 있냐면, 여러분들 아파트 발코니 창이나 또는 내 방에 조그만 창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발코니 창은 이만해요. 조그만 내 방의 창은 요만합니다. 자, 어느 창을 통해서 같은 햇빛일 때 빛이 어느 창을 통해서 더 많이 들어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코니 큰 창을 통해서 햇빛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조리개도 마찬가지로 조리개 구경이 클수록, 즉, 조리개 숫자, F스톱 표시가 작게 될수록 빛을 받아들이는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리개 1.4하고 2. 이 표시는 여러분들 그냥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지? 나는 조리개 수치를 4인데 뭐 다르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이미 조리개를 설계하고 렌즈를 광학적으로 설계하고 한 물리학자들이나 광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외우실 필요 없고요. 쓰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잘 나오게 잘 이렇게 머릿속에 이해가 됩니다. 1.4하고 2까지는 노출량이 두 배가 차이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2하고 2.8도 두 배. 쭉쭉쭉 두 배씩 나가고요. 1.4하고 2를
우리는 한 스텝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원스톱. 한 스톱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4하고 2, 2하고 2.8은 두 배씩. 그러면 1.4하고 2.8은 노출량이 몇 배가 차이 나죠? 네 배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조리개 1.4하고 22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조리개 숫자가 F로 표시를 하는데 F1.4, F2 이렇게 하는데 1.4라는 것은 그 렌즈의 최대 개방치입니다. 가장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리개 수치라는 얘기입니다. 22라는 것은 그 렌즈의 최소 개방치입니다. 그러니까 즉 가장 빛을 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리개 수치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1.4하고 이거 2까지는 두 배의 차이, 2.8까지는 1.4에서 2.8까지는 네 배. 그리고 1.4에서 2는 한 스텝, 1.4에서 2.8까지는 두 스텝, 4까지는 세 스텝, 네 스텝, 다섯 스텝. 다섯 스텝일 때 노출의 양은 10배가 차이가 난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리개는 어떤 역할을 또 하나 해줄까요? 조금 지워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화이트보드 지우개 좀 좋은 거 사면 이렇게 삑삑 소리 좀 안 나나요? 아, 이 삑삑 소리 때문에 신경 되게 건드리는데 아 죽겠습니다. 첫 번째 조리개가 해주는 역할은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빛의 양을 조절해 준다. 자, 두 번째 조리개가 해주는 가장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피삭의 심도를 조절해 준다. 이게 조리개가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역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빛의 양을 조절해 준다를 지금 제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조리개 수치는 F 스톱으로 표시를 한다. 수치는 1.4, 2.8, 2, 2.8 이런 식으로 나간다. 1.4 가장 큰 조리개하고 두 번째로 큰 2하고는 노출 배수로는 두 배다. 표시는 한 스텝, 한 스톱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적을수록 조리개 구멍은 크다. 숫자가 보통 22 이렇게 최소 조리개가 될수록 구멍은 작다. 자, 첫 번째 빛의 양을 조절해 준다로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조리개 2편에서는 피삭의 심도를 조절해 준다.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